신선 장관 한번 가볼게요.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은 혁신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저희 제품은 하단부에 습식 방염 마스크가 탑재되어 있어서요. 되어 있는 젖어 있는 마스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화재 발생 시 연기 흡입에 의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 습식 방염 마스크를 탑재를 하고 이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러면 이게 좀 분양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에 대한 상황 전파나 구조 신호를 하게끔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마스크가 있는 제품하고 없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저희 보통 공기 중엔 21%의 산소가 있는데 이 중에 사람이 숨을 들이시면 5% 정도 산소만 사용하고 16% 정도의 산소는 다시 내뱉습니다. 저희는 그 내뱉는 숨에 있는 산소를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미량의 산소는 자그마한 산소통으로 공급을 해서 21%의 대기와 같은 산소 농도를 만들어가지고 외부 공기를 전체에 다 차단한 상태에서도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그런 산소 호흡기고요. 더 안전하고 오랜 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신기한데 이게 원리가 뭐예요? 보통은 다이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 이 제호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깊은 물에 들어갈 때 본인의 숨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작은 공기 탱크로도 더 오랜 시간 버티게끔 하는 원리에서 시작된 기능인데 저희가 이거를 소방 부분과 산업 안전 부분으로 좀 더 확대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기술입니다. 제호흡이라는 기술입니다. 이 앞에 이 실리콘 마스크의 형태는 기존의 방진 마스크와 동일하지만 기존의 방진 마스크는 특급 효율을 가질 경우에는 99.9% 이상이기 때문에 자가호흡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가샤드 제품은 이 목 뒤쪽에 안착되는 전동기를 통해 가지고 헤파 필터가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전동기에서는 이 사용자의 호흡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그 클린 에어를 앞쪽으로 불어넣어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들이마실 때가 힘든데 그때 에어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호흡이 편하고 그 다음에 산업 환경에 있어서 뭐 누설이라든지 각종 분진이라든지 유해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제품이고 배터리 2만이나 뭐 만 가지고 충분하죠. 괜찮은 제품이네요. 안 되면 그냥 보조배터 연결하면 차량에서 연결할 필터도 교체 자체가 간단하고 이렇게 전용 필터로 되어 있으면서 이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이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고급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고 교체해 주시면 되죠.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빼서 또 세척도 가능하시니까.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런 AI를 스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그 상당한 고가의 그런 GPU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네, 그런 것들을 운영하실 때 그 저희 백엔드닷 AI 그러니까 레브라이 만들고 있는 백엔드닷 AI라는 플랫폼 위에서 그걸 운영을 하시면은 그 GPU들을 가상화 시켜 가지고 굉장히 그 높은 효율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요. 그래서 특히나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GPU들을 수십 대 수백 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실 때 이런저런 프로젝트 그거를 이제 배분을 하실 때 원래는 막 장비 몇 개씩 꽂아주고 하는데 저희 백엔드닷 AI는 그거를 이제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서 그거를 코어 단위로 더 그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그 노는 장비 없이 이렇게 그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. 그래서 그거의 효율을 높이는 게 사실은 그 기업들은 이제 비용을 아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그 슈퍼컴퓨터인 그 DGX Ready 파트너고요.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된 파트너예요. 이런 최고로 이제 앞서가고 있는 대서 쓰시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런 인프라를 뭐 딱 쓰시고 싶은 만큼만 바로바로 써가지고 정말 AI 모델 개발에만 바로 집중해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이렇게 한번 좀 좋은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. 이러한 기술력이 또 우리나라 경제에 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혁신성장관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요. 네, 다른 곳에 있는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